네, 안녕하세요. 인도어 골프입니다. 전편에서 테이크어웨이부터 그리고 임팩트 이렇게 팔로우스루까지 영상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임팩트를 내고 스피드를 내는 이 팔의 작동법을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왼팔과 오른팔의 쓰임법은 다릅니다. 왼팔은 항상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퀘어 라인, 인사이드 라인, 아웃사이드 라인. 그래서 왼팔은 항상 이 먼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데리고 다니는 리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 앞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왼팔을 항상 몸 앞에 위치하는 역할까지 약간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하체 회전으로 인해서. 이때, 이제부터 이 상태에서 더 스피드의 가속을 붙여주는 거는 이 오른팔의 작동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접어졌다가 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몸 앞에 위치하는, 공 앞에 이렇게 왼손 등이 위치하는 이 역할까지 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아직은 오른팔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 접혀 있는 느낌의 이 스프링 역할을 해주면서 더 추가 가속을 붙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임팩트와 함께 팔로우스루까지 펴서 작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로 펴지는 이 작동법으로 히팅을 주게 되면은 실제로 공도 잘 맞고 스피드까지 추가로 얻어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선수들이 치는 영상들을 보면은 팔로우 스루 장면에서 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팔을, 이 모습을 보실 때 너무 앞쪽에서 팔을 펴려고 하다 보면요. 중심축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밀려 들어간 듯한 이러한 미스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펴는 위치는 왼팔 리드로 인해서 이 손이 공 앞에 오는 시점까지 잘 오른팔 기다렸다가 이때 오른쪽에서 타겟 쪽으로 함께 펴지는 이 작동법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 이전에 몸을 너무 회전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팔이 왼쪽으로 당겨 들어가면서 실제 팔이 펴져야 되는 구간에 아직까지도 팔이 접혀서 몸을 따라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슬라이스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특히나 더 심한 분들은 이렇게 오른팔을 펴서 임팩트한다라는 이미지로 바꿔보시고 연습해보면 실제로 공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무조건 레깅을 한다라고 해서 왼팔을 공을 지나치는 구간까지 너무 끌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생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에 이 리드되는 이팔 부분은 꼭 공과 만나는 지점까지만 리드해주시고 이다음부터는 접어져 있던 팔을 무조건 펴서 작동시키는 느낌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은 구질과 정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팔 사용법에 대한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